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GCP의 데이터 스토리지 및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글에서 클라우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황윤상입니다. 먼저 GCP의 데이터 스토리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토리지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데이터베이스 예시 아키텍처를 그려봤습니다. 일단 저희 온라인 이커머스 웹사이트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웹사이트에 사용자들이 붙어서 이제 로그인도 해야 될 거고요. 이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건들도 봐야 될 겁니다. 그런 정보들을 보여주려면 당연히 웹서버 뒤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이때 이 웹서버 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실제 사용자들이 인터랙션을 하는 OLTP,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뭐 정보를 조회를 한다거나 뭐 로그인을 한다거나 이런 처리들이 전부 이 OLTP용 DB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다 보면 저희가 뭔가 물건이 얼마나 팔렸는지도 확인해 보고 싶고 이 DB를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 OLTP용 DB에다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바로 분석 작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OLTP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고 사용자들이 지금 사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분석용 쿼리가 헤비하게 돈다거나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과부하를 준다라고 한다면 서비스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분석용 쿼리를 바로 던지는 건 좋지 않은 경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OLTP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좋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널값이 있다거나 아니면 표준에 맞지 않는다거나 포맷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클렌징 작업을 해줘야 될 필요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서비스들의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걸 종합적으로 보고 분석 쿼리를 날리는 게 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각각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여기에서 분석 쿼리를 실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다 모아서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OLTP용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쿼리를 날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ETL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죠. Extract, Transform and Load라는 이름이고요. 데이터를 받아다가 필요한 만큼 변형을 시키고 뭐 데이터 클렌징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올렘용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애널리티컬 프로세싱용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전달해서 여기에서 이제 분석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한꺼번에 적재해 두고 이걸 분석하는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큰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마치면 뭐 비즈니스 의사결정이라거나 이런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대시보드나 BI 서비스를 연동해서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들은 이런 식으로 배치되고 사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GCP에서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상당히 다양한 스토리지 옵션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이따가 뒤에 다른 장표에서 세세하게 한번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갈림길부터 볼게요. 왼쪽엔 unstructured, 오른쪽엔 structur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structured, 뭐 비구조화된 이런 데이터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뭐, 이미지 파일이라거나, 동영상 파일, 뭐, 오디오 파일들과 같은 미디어들, 이런 오브젝트들이 바로 unstructured 데이터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저희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structured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션을 처리하느냐, 혹은 트랜잭션을 처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트랜잭션이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되는 작업의 논리적인 단위를 일컫고요. 뭐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ACID 뭐 이런 특성과도 연계가 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트랜잭션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은 지금 왼쪽 갈래로 따라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SQL을 사용하는지 혹은 NoSQL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SQL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결국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느냐에 대한 질문과 또 유사한데요. 그래서 SQL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리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으로 전체 서비스 대응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에는 저희 서비스 중에 클라우드 SQL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서비스 자체가 매우 글로벌하고 그리고 수평적인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클라우드 스패너를 또 고려해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NoSQL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보겠다.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오른쪽으로 내려오셔서 아래에 보이는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어 혹은 파이어 스토어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스토어, 파이어 스토어에 대해서도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트럭처드 데이터 중에 이제 트랜잭셔널 워크로드가 아니라 데이터 애널리틱스, 즉 분석에 관련된 워크로드를 다룬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맨 오른쪽에 보시는 두 가지 서비스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용하시는 데이터가 비정형,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키밸류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스루풋이 매우 커요. 하이 스루풋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로우 레이턴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빅테이블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형화된 테이블들을 상당히 많은 수를 적재를 하고 있고 이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로부터 뭐 애드워드 쿼리라거나 혹은 조금 더 복잡한 분석용 쿼리를 던지셔야 되는 경우라면 빅쿼리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쭉 설명드렸던 데이터 스토리지 서비스 중에 코어라고 부를 수 있는 다섯 가지 서비스를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빅쿼리 같은 경우에는 분석에 훨씬 더 특화되어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추후 관련 세션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블록 기반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혹시 스토리지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토리지라고 부르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거나 아니면 SSD 같은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스토리지들은 블록 스토리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블록 스토리지는 스토리지의 입출력 단위가 블록인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OS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이 블록 단위의 입출력을 관리해야 되는 형태의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OS 레벨에서 이 블록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파일 시스템을 그 위에 얹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파일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블록 스토리지는 알았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뭐냐?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스토리지의 입출력 단위가 오브젝트인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는 쉽게 말하자면 데이터의 덩어리, 바이트의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일과 개념적으로나 모양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저장하면서 글로벌하게 유니크한 키를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우리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곳에서 뭐 코트를 맡기거나 소지품을 맡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때 맡기면서 번호표를 받게 됩니다. 이 번호표는 다른 사람들과 겹치면 안 되겠죠. 유니크해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이 번호표를 내고 코트를 찾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과 유사하게 독립적이고 유일한 키가 지정이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키가 오브젝트랑 이제 대응이 되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GCS,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이 키 모양을 URL 모양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기본적으로 이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HTTP를 지원한다는 이야기고요. 다시 말해서 웹 인터페이스를 내장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때 보면 파일 시스템에서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서 그 자리에서 수정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이걸 수정해서 새 버전의 오브젝트를 업로드하는 형태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키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교체가 되는 거죠. 덮어 씌우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마치 파일 스토어 혹은 파일 시스템에서 바로 사용하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서드파티 솔루션 중에 뭐 GCS 퓨즈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파일 스토리지처럼 사용하시는 방법도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컨텐츠를 서비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백업 혹은 아카이빙을 할 용도로 이 GCS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GCP의 그 저장소 서비스들은 뭐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부 다 저장을 하기 전에, 즉 데이터를 디스크에 쓰기 전에 서버사이드에서 암호화를 처리를 합니다. 그걸 완료하고 저장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디바이스와 구글 간의 데이터 통신은 HTTPS, TLS를 이용해서 암호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업로드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기기에서부터 이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까지 전송 구간도 TLS로 암호화가 되고 그리고 저장될 때도 구글 측에서 서버사이드 암호화를 완료한 형태로 저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드투엔드로 전체 다 암호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 이동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트랜스퍼 서비스들도 존재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볼게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파일은 버킷에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킷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버킷을 생성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버킷을 생성할 때는 글로벌하게 고유한 이름을 지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킷 이름이 키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코트 보관소 예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클래스, 기본으로 사용할 스토리지 클래스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 클래스 관련해서는 다음 장표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버킷을 둘 위치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리전, 멀티리전 분류도 다음 장표에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요. 실제로 위치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위치로부터 가까운 곳에 위치를 두는 것이 좋다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에 누가 액세스를 할 수 있을지 이 액세스 정책도 정리를 해주셔야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IAM과 통합되어 있어서 IAM 정책으로도 충분히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조금 더 세밀한 제어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ACL이라고 부르는 액세스 제어 목록을 이용하셔서 버킷과 객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나 아니면 수준을 정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오브젝트, 그러니까 객체에 대한 버전 관리를 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키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덮어쓰기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버전 관리를 키게 되면 실제로 덮어쓰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버전별로 해당 오브젝트들이 정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 모든 객체의 이제 수정 기록을 가지고 있도록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버전도 유지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복구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명 주기 관리 규칙도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면 이 오브젝트들은 삭제를 한다거나 혹은 특정 시점 이전에 생성된 객체들은 다 삭제를 한다거나 혹은 버전잉을 켜신 경우라면 그러면 최신 3개의 오브젝트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삭제를 한다거나 하는 형태의 규칙도 정의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이 등급들, 티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멀티리저널, 리저널, 니어라인, 콜드라인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일단 크게 클래스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멀티리저널과 리저널은 표준, 스탠더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리둔던시나 가용성에 따라서 이제 멀티리전이냐 아니면 듀얼리전이냐 아니면 리전이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GC, 버추얼 머신이나 아니면 GK 같은 서비스들에서 이 버킷을 많이 사용한다. 특정 리전 내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리저널 버킷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요. 혹시 DR을 생각을 하고 계신다거나 혹은 특정 리전 이외에 더 넓은 지역에서 이 버킷을 사용한다라고 하신다면 멀티 리저널 또는 듀얼 리저널을 사용해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니어라인, 콜드라인 오른쪽에 아카이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각의 빈도, 액세스 빈도에 따라서 이 구분을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멀티리저널, 리저널과 같은 스탠더드는 일반적으로 자주 액세스하는 오브젝트들을 저장하시는 데 효율적이고요. 니어라인은 나와 있듯이 월 1회 미만,
그리고 콜드라인은 분기 1회 미만입니다.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아카이브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연회 1회 미만 정도로 액세스하시는 경우에 적합한 스토리지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혹시 뭐 정책상 혹은 컴플라이언스상 로그를 보존해야 된다거나 실제로 액세스할 일은 많지 않은데 뭔가 아카이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 이 니어라인, 콜드라인 혹은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클래스들에 대해서 전부 동일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API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전부 밀리초 단위의 액세스 시간을 보여줍니다. 스토리지 가격은 이제 저장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멀티리저널부터 콜드라인, 그 다음에 아카이브로 가면서 점점 저장소를 사용하는 비용은 줄어들고요. 대신 이 검색 가격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검색 가격은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자주 액세스를 할수록 니어라인이나 콜드라인 혹은 아카이브 스토리지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덜 액세스하는 정보일수록 스토리지 가격이 싼 니어라인, 콜드라인 혹은 아카이브 스토리지에 두는 것이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어떻게 저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편한 방법부터 보시죠. 온라인 트랜스퍼입니다. 콘솔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GS Util CLI를 이용해서 바로 편리하게 파일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드래그 앤 드롭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장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뭐 파일이 한두 개, 뭐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뒤에 데이터가 막 몇 테라바이트가 쌓여 있고 이걸 옮겨야 되는 경우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일이 드래그 앤 드롭을 한다거나 아니면 GS Util CLI를 사용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스토리지 트랜스퍼 서비스 또는 트랜스퍼 어플라이언스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터의 원천 소스가 온라인에 있는 경우, 그래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스토리지를 전송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러면 스토리지 트랜스퍼 서비스를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를 지정하고 타겟 버킷을 지정하고 일괄 전송을 예약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물리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옵션도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트랜스퍼 어플라이언스인데요. 이걸 신청하시게 되면 택배로 스토리지 서버를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반환 요청을 하시면 그러면 다시 또 물리적으로 이 장비가 저희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동해서 지정하셨던 타깃 버킷에 저장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저희 GCP의 다른 서비스들과 함께 당연히 잘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뭐 빅쿼리나 클라우드 SQ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백업 등을 위해서 뭐 테이블을 내보낸다거나 혹은 가져온다거나 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앱엔진, 로그 같은 것들 혹은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어의 백업 혹은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같은 것들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컴퓨터 엔진을 실행하실 때 필요한 스타트업 스크립트라거나 아니면 이미지 같은 것들도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죠. 상당히 다양한 사용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클라우드 빅테이블로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빅테이블은 관리형 NoSQL 서비스입니다. Managed 서비스라는 거고요. 그 얘기인 즉슨 구글이 이 빅테이블을 관리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뭘 설치를 한다거나 패치를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빅테이블은 키밸류 타입의 NoSQL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서비스들 중에 뭐 구글 서치라거나 아니면 구글 애널리틱스, 뭐 구글 맵, 아니면 Gmail과 같은 저희 대규모 서비스들에서도 이 빅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빅테이블의 특징은 엄청나게 빠른 키밸류 룩업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HBase API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고요. 빅데이터나 아니면 하드 맥코 시스템과 기본적으로 호환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이블의 특징들 조금 더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빅테이블은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데이터의 내구성을 자동적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데이터를 복제하시겠다라고 한다면 클러스터를 간단히 추가하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시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저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마찬가지로 IAM 롤 역할 기반의 ACL도 적용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이 빅테이블은 사실
레이턴시가 짧다는 게 정말 정말 강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양의 단일키 입력 데이터들 쭉 저장하는 데 상당히 적합하죠. 예를 들면 뭐 IoT 센서들에서 시시각각 올라오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것들, 혹은 이벤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저장하기에 상당히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맵리듀스와 같은 작업들에 또 특화가 되어 있고요. 하지만 관계형 DB가 아니라는 점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빅테이블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가? 제일 먼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빅테이블에 액세스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는 HBase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빅테이블의 정보를 읽거나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도록 많이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트리밍을 처리하는 데이터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 스트리밍이라거나 아니면 스파크 스트리밍, 뭐 스톰과 같은 다양한 스트림 처리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데이터들을 바로 클라우드 빅테이블에 스트리밍을 해서 꽂아 넣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트리밍도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접근한 것도 아니라면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데이터를 배치 프로세싱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하도 맵리듀스라거나 아니면 저희 클라우드 데이터 플로우 혹은 스파크와 같은 뭐 배치 프로세스 쪽에서 이 빅테이블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쭉 읽고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다시 그 결과를 이제 빅테이블 쪽에 기록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상당히 일반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빅테이블이 상당히 성능 면에서 특히 속도 면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빅테이블은 노드당 만 QPS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노드들이 늘어날 때마다 이 QPS 수치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빅테이블 노드가 두 대일 때는 2만 QPS를 보여주는데요. 빅테이블 노드가 만약에 30개다라고 하면 30만 QPS를, 그리고 300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3밀리언 300만 QPS를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다 분산 처리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더 빠른 QPS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노드를 붙이는 형태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게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RDB, SQL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서비스는 클라우드 SQL입니다. 클라우드 SQL은 구글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형 RDBMS 서비스예요. 여기서 관리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뭐 패치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백업하거나 복제하거나 이런 꼭 필요하지만 우리가 직접 하려면 상당히 귀찮을 수도 있고 번거로운 작업들을 구글이 대신 진행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께서는 편리하게 뭐 MySQL, Postgre, 그 다음에 SQL 서버, MS SQL이죠. 이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가지고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쉽게 뭐 Active Standby 형태의 High Availability, 고가용성 구성 같은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고가용성 구성은 당연히 싱크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GCP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존에 문제가 생겼다, 액티브가 죽었다, 그러면 스탠드바이 쪽으로 자동적으로 페일오버가 되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일단 MySQL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백업 같은 경우에 인스턴스당 최대 365개의 자동 데일리 백업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인크리멘탈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백업은 디스크 레벨의 스냅샷을 GCS 쪽에 저장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오토메이티드 백업 기능과 바이너리 로깅 기능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 특정 시점으로 리커버리를 하는 기능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수직 확장 관련해서 최대 96개의 VCPU, 그리고 624GB의 램, 그리고 64TB의 DB 사이즈까지 스케일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 IOPS는 6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크 사이즈도 이제 오토 인크리즈, 즉 자동으로 늘려주는 기능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자동으로 싱크해 주지는 않습니다. 싱크는 불가능하다.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읽기의 수평 확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드 리플리카를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리플리카를 배치함으로써 읽기 IO를 조금 분산시키실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크로스 리전도 지원하니 크로스 리전 리드 리플리카를 이용해서 일종의 리전 단위의 읽기 분산 혹은 DR 같은 시나리오도 처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는 빌트인으로 저희 네트워크 방화벽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액세스 권한을 주어야 이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SQL 데이터는 역시 구글 내부 네트워크에서는 전부 다 암호화돼서 데이터가 오가게 되고요. 저장 시에도 이제 구글이 인크립션을 자동으로 처리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이 클라우드 SQL 역시 다른 GCP 서비스들과 잘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이 클라우드 SQL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일반적인 표준 드라이버들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커넥터J라거나 아니면 MySQL DB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앱 엔진 같은 곳에서 프로그래머틱하게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실 때는 이런 옵션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GCP 버추얼 머신에서 액세스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뭐 프라이빗 IP 구성을 통해서 연결하거나 혹은 이제 외부 인터넷을 통해서 퍼블릭 IP를 연결하신다라고 하신다면 특정 IP를 허용해 주도록 설정하셔서 액세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클라우드 SQL 프록시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SQL 커넥터 이런 것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SQL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툴들이 뭐 워크벤치 혹은 토드 같은 것들도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SQL은 이쯤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클라우드 스패너는 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수평으로 확장 가능한 RDBMS가 클라우드 스패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RDB를 사용하게 되면 RDB의 특징들이 뭐 스키마가 존재하고 ACID 트랜잭션을 지원을 하고 SQL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RDB의 특징인데요. 사실 RDB를 사용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수평적으로 확장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였죠. 그래서 사실 라이트 확장이 어렵다는 건 정말 네, 큰 이슈 중에 하나고요. RDB에게는 꿈만 같은 일입니다. 수평으로 확장을 하는 게요. 근데 스패너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 글로벌 컨시스턴시, 강력한 글로벌 일관성을 보장해 주고요. 그리고 고가용성을 보장해 줍니다. 거기에다가 수평 확장도 지원을 하죠. 소위 그 캡 이론이라고 있죠. 캡 이론에 컨시스턴시, 어벨러빌리티, 그 다음에 네트워크 파티셔닝을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뭐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엄밀한 형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CAP를 다 만족시킨다기보다는 CP의 만족도가 높은 CP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인 트루타임이라는 타임스탬프 기능 그 다음에 구글의 아주 빠르고 강력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강력한 일관성을 획득할 수 있고 가용성도 99.999, 5.9을 가져가면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백업하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약들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멀티리전을 사용하는 서비스라거나 여러 지역에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되는 케이스, 그리고 DB 크기가 크고 IOPS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 경우 그때 스패너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어는 수평으로 확장 가능한 노스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아까 빅테이블도 노스퀄이었는데요.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어도 노스퀄이라고 되어 있죠. 큰 차이는 아까 빅테이블이 키밸류였다면 지금 데이터 스토어는 다큐멘트 DB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앱엔진용 데이터 스토어로 시작을 해서 계속 발전을 해온 서비스고요. 현재는 뭐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스토어 모드라거나 아니면 뭐 이제 데이터 스토어 자체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스토어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키마가 없고요. 그리고 JSON 오브젝트 형태의 엔티티를 사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완전 관리형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데이터 스토어 서비스들과 유사하게 저희가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분산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확장들도 자동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빌트인 레둔던시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용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해 놨고요. ACID 트랜잭션을 지원한다는 게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어의 장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스키마 리스 형태이니 처음부터 데이터 구조를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로컬 개발 도구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 1일 할당량도 이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어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REST 인터페이스도 이제 같이 제공해 드립니다.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본다면 그러면 어떤 때 좋을까요? 신규 서비스를 이제 막 개발을 해볼 때 새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볼 때 그때 빠르고 간단하게 비용적으로도 가볍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랜드 다운타임이 없는 것도 이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어의 주요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봤던 스토리지 내용들을 한번 쭉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비구조화된 데이터의 경우는 지금 가운데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블록스토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미지라거나 미디어 파일이라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딱 여기다가 떼어두고 나머지를 살펴볼게요. 노시퀄이냐 시퀄이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노시퀄인 경우, 특히 트랜잭션이 필요한 노시퀄인 경우에는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어를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이 아니라 대용량의 빠른 뭐 키밸류 룩업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라면 클라우드 빅테이블을 고르시는 게 맞고요. 시퀄인 경우에, 그리고 일반적인 사용 사례에 적합한 경우라면 클라우드 SQL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수평적으로 확장을 하는 게 필요하다, 혹은 멀티리전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스패너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트랜잭션이 아니라 분석용 DB가 필요하다,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데서 분석을 하던 그런 워크로드를 돌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맨 끝에 있는 BigQuery를 선택하셔야 될 거고요. 아마 사용 사례가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지나 미디어 파일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바로 저장을 하면 될 거고요. 에벤지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서비스 초기에 뭐 빠르고 간단하게 사용할 NoSQL DB를 찾는다? 그러면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어가 맞고요. 에드텍, 핀텍, IoT 등 다양한 데이터들이 빠르게 계속 몰아치듯 들어오는 경우라면 빅테이블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DB는 클라우드 SQL, 대규모 DB 혹은 멀티리전이 필요한 경우엔 스패너,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대체하고 싶다? 그럼 빅쿼리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데이터 스토어의 타입들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각 데이터 스토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이제 클라우드의 컨테이너 옵션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 IaaS, PaaS라는 단어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 GC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었죠. 그래서 IaaS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머신이 일반적인 IaaS 옵션으로 이야기가 되고요. 많은 컨트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PaaS는 일반적으로 이제 최대한 매니지드가 된 형태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서비스들을 일컫고요. 지금 GCP에서는 앱 엔진이 대표적인 PaaS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컨트롤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싶고 매니지드 형태의 서비스도 사용하고 싶어,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때 이 둘 사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GKE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컨테이너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컨테이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왜 컨테이너를 쓰게 됐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는 각각의 서버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서버 하나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 서버를 하나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드웨어를 일단 사야 되겠죠. 서버를 사야 되고요. 그다음 그 위에 OS를 설치해야 되고, 그 위에 이제 웹 서비스를 할,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뭐 아파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파치를 설치해야 되고, 그 위에 이제 관련된 저희 앱 코드들을 올려놓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버를 하나 만들고 웹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하드웨어 주문하고 발주 넣고 그거 도착하고 그거 설치하고 OS 설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만약에 지금 한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대 더 필요해요. 그러면 이 작업을 똑같이 반복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대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이 처리량이, 즉 리소스가 상당히 클 텐데요. 만약에 사용자가 많지 않다면 다 놀고 있게 될 겁니다. 즉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하드웨어를 논리적으로 쪼개보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하이퍼바이저라는 것을 올리고요. 이 하이퍼바이저가 하드웨어를 가상화합니다. 그래서 추상화시켜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분할을 시켜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할된 하드웨어를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르고요. 하나의 가상 머신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는 독립적인 환경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위에 다시 OS를 올리고 디펜던시들을 올리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하나의 하드웨어 위에 여러 개의 OS를 설치할 수도 있고 유틸라이제이션을 최대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리소스를 낭비 안 하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처음에 왼쪽에 보는 것처럼 데디케이티드 서버를 하나하나 놓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새로운 서버 인스턴스들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플로이 시간이 줄고
각각 어플리케이션이 독립적인 환경에서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확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웹서버를 하나 더 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버추얼 머신 만들어야 되고 OS 설치해야 되고 뭐 디펜던시도 올려야 되고 이런 식의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OS가 부팅되는데 시간도 들게 됩니다. 이 VM을 사용하는 예 중에 이제 두 개 이상의 앱을 하나의 버추얼 머신에서 쓰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앱 1, 앱 2가 있는데요. 얘는 같은 디펜던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버추얼 머신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개 앱을 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만약에 앱 1의 디펜던시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디펜던시를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바로 앱 2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러면 디펜던시가 바뀌어서 서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앱 1이 뭐 문제가 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OS에 있는 리소스들이나 뭐 버그 같은 것들을 발생시켜서 전체 OS를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그러면 앱 2도 이 사건의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겠죠. 나쁜 앱 하나가 버추얼 머신을 다 죽여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OS를 공유하니까요. 그리고 OS에 패치라거나 아니면 버그 같은 게 발생을 하면 전부 이 어플리케이션 두 개가 한꺼번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추얼 머신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두 개의 버추얼 머신을 만들고 각각의 이 버추얼 머신에다가 여기에 필요한 디펜던시와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올려놨어요. 이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분할이 되니까 왼쪽에서 발생했었던 그런 디펜던시 이슈라거나 OS레벨의 이슈들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확장을 하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이 버추얼 머신 만들 때마다 OS를 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추얼 머신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OS가 통째로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 버추얼 머신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어디에 전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운로드 받아서 쓴다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케일아웃 같이 좀 리퀘스트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웹서비스를 올려서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에 버추얼 머신을 쓴다면 물론 이전에 하드웨어를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S가 부팅돼야 된다는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 면에서 조금은 느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보시는 오른쪽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예 커널 레벨도 추상화시키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런타임을 이용해서 이 커널을 추상화시키는 형태로 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의 버추얼 머신 내에 커널이 있고요. 이 커널은 다 공유를 합니다만 컨테이너 런타임을 통해서 각각 디펜던시와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논리적으로 묶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디펜던시와 앱만 묶은 게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독립적인 환경이 되고요. 이 컨테이너들은 서로 간섭을 받지 않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격리된 공간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는 OS는 밑에 있는 커널 레벨을 공유하기 때문에 OS가 이 컨테이너 내에 포함되지가 않을 수 있겠죠. 모든 OS의 전 서비스들이 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에 비해 비교적 사이즈가 작을 수가 있고요. 사이즈가 작으니 어디엔가 보내거나 이식하거나 아니면 스케일 아웃을 할 때 상당히 빠르게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IaaS의 유연성과 파스 레벨의 빠른 확장성을 제공하는 게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OS의 추상화 레이어를 두고요. 격리된 파티션으로 파일 시스템, 램,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나눠 놓은 상자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 안에 사용자들은 디펜던시, 여기서는 라이브러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디펜던시와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올려놓고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작하는데 역시도 뭐 OS를 부팅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기 때문에 이식성도 상당히 우수해요. 여기서 이식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컨테이너 자체가 독립적인 디펜던시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노트북에서 실행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웹서버, 뭐 다른 서버에서 사용을 하든 GCS 버추얼 머신에서 사용을 하든 GK에서 사용을 하든 다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필요한 점이라면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 컨테이너 런타임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만 지원한다면 다 동일한 형태의 구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스택을 구성해서 컨테이너에 말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컨테이너 입장에서는 OS가 뭐가 됐든 하드웨어가 뭐가 됐든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에서 스테이징, 프로덕션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대로 가져다가 확인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운영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지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는 대충 그렇다라고 하겠는데 쿠버네티스는 뭘까요? 요즘 쿠버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구글에서는 사실 모든 것들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평균 40억 개 정도의 새로운 컨테이너가 생성된다고 해요. 이게 총 40억 개라는 게 아니고 매주 40억 개가 새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사람이 관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벌써부터 숨이 턱 막히는데요. 뭐 어디에 어떤 컨테이너를 두고 만약에 이 컨테이너가 올라가 있는 호스트가 죽으면 이걸 또 다시 옮겨야 될 거고요. 이게 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될 거고 뭐 배치를 해야 될 거고 뭐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즉 컨테이너가 상당히 스케일이 크게 사용이 된다면 그렇다면 누군가는 어떤 식으로든 이 컨테이너들을 관리해줘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필요로 해진 게 오케스트레이션 툴입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죠. 주로 하는 역할은 컨테이너들을 어느 호스트에 어떻게 배치할 건지, 스케일링은 어떻게 조절할 건지, 롤아웃, 롤백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중앙에서 관리해주고 관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뭐 메저스피어, 뭐 도커 스웜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거의 이 쿠버네티스 혹은 쿠베가 사실상의 표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컨테이너를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살펴보면서 쿠베도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왼쪽 위에 앱.py라고 있죠?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이 되는 환경, 디펜던시인 뭐 이제 런타임 같은 것들을 같이 실어가지고 이 이미지를 같이 만들어서 베이스 이미지를 같이 얹어서 빌드 작업을 하고요. 이 빌드 작업을 하게 되면 컨테이너가 짠 하고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뭐 도커를 사용하실 수도 있을 거고 저희 GCP 서비스로는 클라우드 빌드를 사용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다가 등록을 해두고 필요할 때 이 레지스트리로부터 해당 컨테이너를 받아서 이미지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쿠베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오케스트레이션 툴입니다. 그래서 관리 편의성을 위해서 파드 혹은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들을 더 도입을 하게 돼요.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를 파드라는 단위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컨테이너 두 개 이상이 이제 연관된 작업을 수행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하나의 파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드가 쿠베 입장에서는 이 노드에 배치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파드들을 각각 노드에 배치하는 작업을 쿠베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파드들을 하나의 레이어처럼 묶어서 모아서 관리하는 게 바로 서비스라는 논리적인 단위가 되겠습니다. 쿠베 자체는 오픈소스로 풀려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어디에 이 어느 노드에 파드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지 필요에 따라서 노드 수를 늘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는 니즈들도 같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쿠베를 GCP 플랫폼에 맞도록 관리형 서비스로 내놓은 게 바로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 GKE가 됩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관리해줄 컨트롤 플레인이 필요한데요. 이 컨트롤 플레인을 완전 관리 형태로 제공해주는 게 바로 GKE죠. 자, 여기까지 쿠베 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또 큰 규모로 이 컨테이너 기반 워크로드를 사용하다 보면 이걸로도 부족한 경우가 생겨요. 특히 어디에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뭐 확인을 해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트래픽 라우팅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특정 서비스, 특정 파드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체크해서 죽었다면 얘를 뺀다거나 이런 식의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걸 위한 별도의 서비스가 또 필요해집니다.
이걸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서비스 메쉬라고 부르고요. 이 서비스 메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보이스 사이드카를 사용하는 이스티오입니다. 이스티오 역시 오픈소스로 풀려 있고요. 옆에 보시면 또 엔토스라고 있습니다. 엔토스는 조금 큰 개념인데요.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의 쿠베 클러스터들을 한 번에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에 구글에서 내놓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엔토스라는 큰 플랫폼 속에 엔토스 서비스 메쉬라고 부르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스티오를 GCP 기반에 맞도록 저희가 이제 다시 잘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 서비스들의 특화된 세션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컨테이너랑 쿱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지금부터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 개발, 배포, 모니터링에 관련된 툴들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클라우드 소스 리파지토리입니다.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프라이빗 Git 저장소 서비스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GCP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Git 리포지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 Git 리포지토리 사용하시던 그 방법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간단히 사용하기가 좋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클라우드 앱에 있는 공동 개발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디버거, 저희 클라우드 오퍼레이션스 스윗에 있는 디버거와의 통합 기능들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재미있을 수 있을 만한 건 클라우드 펑션이죠. 아마 뭐 FAS 혹은 Function as a Service 이런 용어들도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에 맞춰서 특정 로직을 제가 실행을 시키고 싶은데요. 근데 GC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자니 혹은 뭐 GK 클러스터의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키자니까 너무 헤비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돌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트리거에 맞춰서 로직이 그대로 내 코드가 싹 돌고 그냥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서버리스 런타임 서비스가 바로 클라우드 펑션입니다. 그래서 서버를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런타임을 구성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고요. 기본 지원하는 런타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고, 자바를 지원하고요. 다른 GCP 서비스들이랑 연동시키기 상당히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를 하시거나 간단한 ETL을 하신다거나 웹훅이나 API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죠. 다음은 디플로이먼트 매니저인데요. 템플릿을 이용해서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종의 IAC, Infrastructure as a Code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YAML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플로이먼트 매니저를 이용해서 인프라들을 이제 찍어내시고 반복해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오퍼레이션스 스윗입니다. 구 스택 드라이버 현 오퍼레이션스 스윗이죠.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모니터링 대시보드도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뭐 6개 영역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링과 로깅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매트릭 기반으로 이제 뭐 서비스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알림을 보낸다거나 대시보드를 만든다거나 하는 작업들이 가능하고요. 로깅은 로그들을 받아서 검색하고 필터하고 뷰를 만드는 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로그 기반 매트릭을 또 만들어서 모니터링 쪽에서의 알람을 만들다거나 할 수도 있죠. 나머지 서비스들은 뭐 앱 엔진 같은 것들을 사용하실 때 비지빌리티를 위해서 사용하신다거나 이런 작업들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에러 리포팅, 디버거,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하신 경우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쭉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셨거나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